먼저 손태진 잡으러 온 오빠 이별의 시의 무대 시작합니다. 김정우님의 그 마음에 비할 데 없겠지만 바닥에 앉아서도 불러보고 서서도 불러보고 미친놈처럼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두 번 이상 부르는 게 안 될 정도로 제 창자들이 녹아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들고 하니까 그 정신적으로 너무 사실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가장 음미하고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통이 아니에요. 스스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무대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역대급인데? 잠깐만. 올라요 아니야? 너무 멋있었어.